조동일 문화대학, 조동일 강좌, 이슬람 문명의 이해. 조동일 강좌, 이슬람 문명의 이해. 제4강, 페르시아 문학. 4회 9강, 아프가니스탄. 이슬람 문명의 이해. 제1강에서 제4강까지 강의 순서입니다. 기독교와 이슬람의 충돌이 파국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우리 동아시아가 중재자로 나서는 사명감을 자각하고 능력을 갖추기를 바라고 우선 이해의 균형이 소중하다고 여깁니다. 오해와 편견의 장막을 걷고 이슬람 문명 안으로 들어가 이리저리 돌아다니면서 문학이 특히 훌륭한 것을 발견하고 놀랍니다. 아프가니스탄은 사람이 살기 어려운 산악에 자리를 잡고 있으며 순환이 거듭된 곳이다. 민족 구성이 복잡하고 언어가 여럿이다. 전에는 아랍어와 페르시아어로 글을 쓰다가 지금은 파슈토와 다리를 공용어로 한다. 여러 정복자들이 거쳐가고 머무르며 다스린 곳이다. 근래에는 영국의 침공으로 식민지가 되었다. 가까스로 독립을 하자 소련이 침공해 자기 것으로 삼고자 했다. 탈리반이라고 하는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단체가 소련을 물리치고 국권을 장악한 것을 미국이 용납하지 않고 침공해 다시 사륙전이 벌어졌다. 이런 나라에 무슨 문학이 있겠는가 하고 무시하지 말아야 한다. 억압이 있으면 한거하는 문학이 있다고 말하고 말 것은 아니다. 문학에서 더 크게 문제가 된 억압은 외세가 아니고 남성이다. 여성의 삶을 짓밟는 남성의 횡포에 한거하는 여성 문학의 오랜 전통과 놀라운 작품이 있다. 고금의 본보기를 하나씩 든다. 라비아 발칸은 9세기에 페르시아어로 시를 쓴 여성 시인이다. 공주 신분인데 노예와 사랑을 하고 사랑의 시를 쓴 것이 말썽이 되어 오빠인 국왕이 죽였다. 사랑이라는 시의 한 대목을 들어보자. 당신의 사랑에 사로잡혔다. 벗어나려고 해도 벗어날 수 없다. 사랑은 경계가 없는 대양과 같다. 약은 사람은 그 속에서 헤엄치지 않는다. 당신이 끝까지 사랑하려고 한다면 허용되지 않는 것을 받아들여야 한다. 난관을 즐거움으로 받아들이고 독을 꿀이라고 일컬어야 한다. 나디아 안주만은 다리어로 창작한 여성 시인이다. 여성에게는 문학도 허용되지 않는다고 하는 이슬람 극단주의자 탈리반의 경고를 무시하고 25세가 되던 2005년에 시집을 내서 대담한 발언과 참신한 표현으로 큰 충격을 주었다. 소리 없는 울음이라는 시를 든다. 푸른 발자국 소리 비가 내린다. 길거리에서 안쪽으로 다가온다. 사막의 목마른 영혼, 헤어진 치마, 신기루와 뒤섞여 타는 숨결. 먼지가 굳어 메마른 입을 몰고 오는가. 길거리에서 안쪽으로 다가온다. 고통스럽게 자란 소녀는 얼굴에서 즐거움이 사라지고, 마음은 금이 가고 늙어, 두 입술의 암울한 바다에서 미소는 보이지 않는다.
말라붙은 두 눈의 강에서 눈물조차 흐르지 않는다. 오 하나님이시여, 소리 없는 울음이 구름까지, 하늘까지 이르는 것을 몰라도 되나요? 푸른 발자국 소리, 비가 내린다. 여성이 어느 정도 처참한 지경에 이르렀는지 말했다. 그래도 희망을 가지고 푸른 발자국 소리 비가 내린다고 노래했다. 소리 없는 울음을 들려주는 노래가 하늘에까지 이르기를 바랐다. 이 시인의 남편은 탈리반의 통치에 순응하는 사람이어서 아내가 탈선했다고 나무라면서 구타하다가 죽게 했다. 이 시인의 죽음이 알려지자 애도하고 추모하는 움직임이 나라 밖에서 거세게 일어났다. 국제연합 대변인이 성명을 내고 이 시인의 죽음은 아프가니스탄의 비극이고 커다란 손실이다고 하고 범행을 저지른 남편은 처벌받아야 한다고 했다. 아프가니스탄 법원에서는 사인이 자살이라고 하고 남편은 죄가 없다고 석방했다. 아프가니스탄의 탈리반 정권을 규탄하고 이 시인을 추모하는 움직임이 국제적으로 일어나 여성 해방 운동에 불을 붙이고 있다. 여러 나라에서 이 시인을 뒤따르자는 시를 써서 여성문학의 진로를 제시한다. 이슬람 문명의 이해 제5강에서 10강까지 강의 순서입니다. 강의 잘 들으셨습니까? 댓글로 출석을 표시하고 논평을 제출하시면 강좌 수료증을 보내드립니다. 조동일 문화대학에서 최근 준비하고 있는 강의는 일상에서 학문으로 세계문학, 백문백답 등입니다. 지속적인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